저요 후쿠오카. 정말 좋은 에서죠? 워크숍으로 후쿠오카를 보여주는. 원래 보내 있는데 그냥 들고 있었죠. 계속 방해하지. 그거 진짜 그렇게 들고 온 거예요? 네, 이 저희 언니 집.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야기고 반이 요만큼이 제 집. 아까 오늘 메이플 캐릭터 같다. 사장님이 맡은 역할은 뭐였죠? 저희는 이렇게 다 담당을 했었는데요. 저의 담당은 보드 게임. 아 맞아, 보드 게임. 형님. 매트릭스. 브이로그 잘 찍고 계세요? 우와. 되게 조그만 걸로 블랙박스 띄운 거. 아, 그러니까. 액션 기지다 스타일. 지금 이게 무슨 스타일이에요? 신나요? 네, 저 되게 설렜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저는 첫 일본이니까. 일본 처음 가요? 네. 진짜? 네. 맨날 가려다가 실패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왜? 그냥 미로도 미로도 올라가다 가까우니까? 네. 시드니 막 가고 이러길래 가까운 국가는 다 가본 줄 알았지. 중국, 호주, 그다음 일본. 태훈이랑 즐거운 씨 같으세요? 좀 상의는 하셨는지. 아 상의는 했죠. 상의는 했죠. 근데 요즘 진짜 남남처럼 많이 쓰는데. 아 맞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카메라가 스파이크 와 이런 거 아니죠? 알고 보니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었다는 소. 그래서 마이크가 성충이 붙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3명은 0이죠 그냥. 돈도 아껴야 돼요. 싸느라도 소정이가 일본어를 잘하잖아요.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기본적인 2급이에요. 어 진짜요? 우와. 2급 따로. 앞으로. 아, 노력 중. 카드 결제 되나요? 기능 어떻게 해요? 카도 대표마스카. 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1급 따야. 그렇죠. 1명 왔다 쓰고. 저도 일본어 할 줄 알아요. 지디, 산시, 도로코시, 지오지, 도교. 중학교 일본어 수업 때 배웠나요? 도치라가 하야이 데스카. 잘한다. 프레페와 도치라가 하야이 데스카. 왜 빨라? 피코키와 소정와 도치라가 하야이 데스카. 안녕하세요, 이지다TV입니다. 항상 흥미로운 게 하나 있거든요. 디투님의 OOTD. 아 OOTD. OOTD 소개해주시면 네. 돼요? 망가진 모드라고 하나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틴트 살짝 섞인 눈 보호를 위한 선글라스. 여름에 꼭 필요한 긴팔. 저도. 그니까. 아, 이게 저 좋아해. 그러니까. 추워. 네. 이거 이번에도 공항 리무진에서 추워 죽는 줄 알았나? 디투님의 OOTD. OOTD요? OTT요? 몰라. 메이플 스토리. MC 마이백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이만큼은 저희 약이고 이거는 개인집. 개인집 들어갈 게 없었겠는데? 체육 선생님 스타일. 갑자기 기강 잡힌다. 아니 진짜 부유해 보여요 지금. 내가 그게 장점이 그거예요. 제 장점은요 가진 것보다 부유해. 맞는데? 제 짝꿍. 네 맞아요. 아 근데 무슨 짝꿍이냐면 치대지는 워크숍의 목적을 조금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어 그렇군요. 랜덤으로 이렇게 짝꿍을 정했는데 네, 저희 맞아요. 짝꿍은 태훈님이 되었어요. 우와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1대 그 서로의 관심사를 그 보는데. 나 시장, 시장. 시장? 네, 해외여행 가면 거기에 있는 그냥 전통시장.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광장시장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진짜 재밌겠는데? 그런 시장들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되게 콘텐츠 뚝딱이다. 지다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뚜렷하지 않아요? 감이 잘 안 와가지고. 하고 싶은 건 뭐지? 저는 향수를 좋아해요. 아, 맞아. 시로.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제일 유명하죠. 오. 다 했다. 가져감. 제 양력은? 디투 태국. 지구가 약간 산막나 막내 여동생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 태훈님 뭔가 막내 같아. 나는 이상한 사람 같아. 난 외국분 같아. 뒤에 선글라스. 옆에 앉은 두 사람이 너무 어색한 사람들이라서 부담돼. 어디 정도 멀리 갈 때.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쓰는 거야? 이거 살짝 내렸어요. 정이다. 아 그러네. 이거 디피컬트다. 자 옆에 사람께 일로 가시죠. 일본이가 지금 삼았다니까 일본. 이거 일본이요? 주경님 이지다 출연 괜찮으세요? 주무셨어요 오면서? 아, 그러고면 찍지 말라고 하세요. 피로가 풀린 느낌. 한 사람만 더 가봐. 뭐 택시다. 일본 택시다. 일본 택시. 벤티 같다. 벤티. 일본은 택시 타봤어요? 진짜 저 일본 여행 가면 택시 처음 타. 어릴 거예요 이거?
오래 걸릴 거예요. 내년 초에 올라오는 네, 네, 이번 달이 목표. 아, 아니네. 우리가 첫 번째인 줄. 이번에 온 기분이 어때요? 아, 신기하고 재밌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자판기가 많다. 어, 다 봤네. 네, 그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한번 합시다. 네. 네. 대리님은. 진짜 좋아하는 향기나 향수 뿌려서요. 상쾌한 향. 예, 제가 좋아하는 태님은 어디서도 약간 눈에 띈다. 맞아. 지단은 찾기 어려울 수도. 저요? 그쵸. 지단은 여행룩 안 입고 왔어요? 아, 네. 저 평소 룩이 늘 좋아하는. 와, 특수한다, 특수. 진짜 진지한 질문 많이. 그래. 아, 네. 지금 그 팟캐스트 채널 운영하시잖아요. 진짜 파보고 싶은 의향이 있으니까. 오, 진짜. 이 지단이랑 같이 해도 될 것 같아. 얘가 단판 같은 거. 시간이 후회해가지고. 선대 맞다. 워낙 그 결속력이 세잖아요. 태국형 잘 쓰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역시 해외에서도 알아보는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세 개가 있어. 특이하다. 학생을 절대 안 팔 것 같은 곳. 수입하러 가나 봐요. 점점. 좋은데요? 점심이니까 딱 먹겠어. 목날개를 먹는 방법이 그려주고. 첫 번째 메뉴야. 드셔보세요. 마요를 듬뿍 찍어야겠네. 어퍼 마신다, 어퍼.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네, 이거. 저희 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지? 엄청 부드러운데. 어, 그러네. 신기하죠? 된장 조림이고요. 아, 된장? 맞네. 고등어 맛있다. 친해지기 지다 프로젝트. 지다 톡뷰 봐야 돼. 아, 절대 이렇게 안 간단하게 못 찍어요. 유튜버 자제. 아니 여기에 이거를 달아놨는데. 근데 이걸 달아놨는데 왜 이렇게. 카메라로 봐. 이 지단 분들이 다 이렇게 내리까는 지다만 보잖아요. 네,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큐백하죠. 한카타점에 갔다가 시장을 태연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오면 점점 타시대요. 제가 향수를 참 좋아하는데 일본에 정말 정말 유명한 향수 브랜드 중에 시로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시로? 시로. 그래서 한 큐에 있길래 한 큐에 해결하기 위해. 이만큼 멀어졌습니다. 다른 거 시켰는데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많아서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제 옆에가 한큐일 거야. 아. 우와. 그 하카타역 앞이 지금 이 공간이 항상 이런 거를 많이 해요. 막 축제도 하고. 나 크리스마스 때 혼자 왔거든요. 여기 크리스마스 때 혼자 왔는데 지다의 그 서브 미션 한큐 백화점 어딘지 현지인에게 물어보기. 파파고의 힘을 빌려보려고 제일 친절해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무시당할 게. 착해 보이는 학생에게. 저기 앉아 있는 저런 학생들에게. 아, 아니. 여기 오는데. 아빠 보이. 아,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있다고. 그래서 그냥 저쪽에 있다고. 오, 찾았다. 정말 정확하셨어. 저쪽이라고 하셨는데. 서브 미션 발동됐습니다. 아, 네. 시로 매장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시로 매장? 근데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가서 시향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좋았어. 시로 데키마 사카. 잠깐만요. 아, 껐는데. 시향 가능한가요? 응. 뭐라고 있는 거죠? 시코 데키마스카. 어? 뭐라고? 왜 그렇게 유명하다고요? 왜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퍼퓸 10호도 좀 아쉽다. 아, 찍고 있는 건가요? 네. 아, 근데 계속 카메라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찍는지 안 찍는지 진짜 전혀 모르겠어. 아, 해야 돼. 아, 리미티드. 어, 해요. 냄새 나시나요? 사과의 사과 향이 나는데 저는 약간 우디하고 씁쓸한 향. 어. 좋은 우드라고 적혀있는데. 아, 이런 거 좋아해요, 저. 오. 좋죠. 어, 나 엄청 근데, 좋아하는 향이에요. 어, 진짜요? 저랑 약간 취향이 비슷하실 것 같네. 그 자연향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본 우드가 씁쓸하네. 아, 샤싱. 아, 샤싱. 아. 제일 인기 있어요. 아, 제일 인기. 어떤 거예요? 이거 하나 구매해 보시죠. 오, 이거는 절 냄새가 나고. 맞아요, 저 절 냄새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돌 냄새가 나요. 향수를 하나 지르고 일본의 유니클로에 와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2,290엔. 훨씬 싸네요, 훨씬. 저만 뭘 자꾸 사고 생각보다 조금 싸서 이거 샀습니다. 되게 먹어보고 싶다고 하셨던 그런 라면집이 있는데 저도 라면을 정말 좋아해서 그 라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큰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뭐예요? 신호등이 엄청 길다. 한국에서는 어, 이 정도면 저 멀리서부터 슬슬 뛰어야 되는데 안 깜빡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만은 차가 안 지금, 어, 지금도 안 바뀌어요. 계속 저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해보고 싶다. 그죠? 아, 이렇게? 아, 끓여 먹어야 되네. 어, 완제품으로 줘야지. 근데 왜 가게를 들어가서 먹지? 저기 패밀리마트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되나? 아, 포장해 어? 가라고. 아, 우와, 우와. 물이 그 안 흐른다. 진짜 사람이 없어서 신기하네요. 여기입니다. 오. 태훈이 채널에서 일본 제일 싼 라면이라는 컨텐츠로 찍어보고 싶었던 곳. 우와, 우와, 뭐야? 오, 뭐야? 오늘 뭘 저런 걸 자꾸 해? 우와, 이거 뭐야? 어, 여기 치닭갈이다. 이거 완전 치닭건데? 제 거예요? 완전 라이더 전문점이다. 신기하다. 20만 엔이야. 우와, 이거 예쁘다. 우와, 예쁘다. 저희 라면 먹고 먹어볼래요? 와, 좋다. 헐, 저 완전 완전 일본 빙수. 저기다 시럽 뿌려주는 거. 와, 헐, 쩐다. 저기 안에 뻘겋게. 아, 얘가 또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느낌인가? 초미녀. 아, 저... 오늘 생일 이런 거. 오늘 생일. 멋진 남자. 아, 저기 있다. 최. 와, 진짜 뭐야? 말했던 거 맞네. 진짜. 멋진 남 초미녀. 아, 약간 이게 아이돌 문화에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라 그런 것 같아. 그러네.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완전 딱 피면은 감지 폭발. 근데 한국과 전쟁을 치는 장수라면? 한국 돈으로 2,500원. 아, 진짜 싸다. 일단 아무것도 뭐 안 치고 그냥 바로 먹어봐야 돼. 국물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엄청 심플하게 생겼네. 2,500원? 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하다. 저기 일본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짜면은 보통 사람들이 짜 이렇게 하지. 아, 맛없다 이렇게 나와. 아, 그치 그치. 익히 먹던 그 라멘, 진한 라멘. 밥 먹다 갑자기 뛰쳐나왔어요. 밥 먹다 뛰쳐나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와, 일본식 국수 궁금했는데 간 얼음에 시럽만 넣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레드 얼마나 귀여웠을까. 하려고 하는데 저 빨간 거 어떻게 먹어요? 두 번이나 알려줬는데 계속 다시 돌아오고. 빨간 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빨간 거 못 먹을까 봐 여기 보자. 네 번째 네. 체크포인트였습니다. 아, 맞다. 4.
계속 못 알아듣고 찍을 때까지 익숙한 맛의 그런 시럽이 아니라. 아 그래요? 난 익숙한 맛의 시럽이라고 한 줄 알고 끄덕끄덕 그래. 진짜 문구점에서 앞에서 먹던 그 슬러시 시럽 맛이야. 진짜랑 나랑 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빙수 시점으로 좀. 와 맛있다. 팥수랑 안 어울릴 것 같아. 왜 안 어울려? 팥 빼고 가격 싸게 해주시지. 세 번 물어보면 1,000원 깎아주지. 귀여우니까. 왜 다들 여기서 되게 힐링하면서 조용히 빙수를 먹고 있는 거 알겠다. 이런 데가 좋아. 어르신들 많은 곳. 하나 남기다. 근데 에어컨 안 틀었는데 지금. 저의 취향을 함께 공유해주는 감사해요. 작은 이 향을 여기서 맡으시면 한국에 돌아가서 이 향을 맡았을 때 이분 시간을 딱 떠올리게 해주는. 가는 길에 사람들이 복잡이는 신사가 있어서 들어와 보았습니다. 아스나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거다. 어이? 어? 엉덩이. 어, 그렇네. 이거였어. 헐. 이거였다. 알 수 있겠다 이제. 아 무슨 문석 어쩌고 그거래요. 나 태어나서 남자 엉덩이 이렇게 많이 보는 거 처음이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와, 방 진짜 넓다. 우와. 내 자리를 정해서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잘 오셨어요. 네. 쇼핑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그걸 알려주자. 맞아요. 규현님은 가차. 가차. 마음껏 하고 싶다. 해서 한큐 백화점에 있는 가차.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네. 그 아까 봤던 축제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 봐요. 어머, 적응이 안 됐나. 식사 감당하시면서 부담되시진 않으셨나요? 엄청 부담되는데요? 여기 12명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더라고요. 엄청 안 찍고 뭘 찍고 12명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 것 같아, 뒤에. 이거 명란이에요? 발냄새 안 나요. 저도 그냥 표현이에요. 진화는 발냄새 안 나요. 향수 뿌려도 돼. 싫어 향수. 저렇게 먹는 거 아니야? 며칠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조금 먹어도 되는데 너무 열연해서 되게 많이 먹어. 아 맛있네 이거. 진짜 좀 더 하고 와. 네 표정이다. 밥이 10개씩이요. 숟가락 필요한 사람은 10개씩이요. 똑같게 하나. 우와! 저 사갈래요.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 어, 이거 사갈래요. 이런 거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 사갈래요. 나 부끄러운 그 형이 있는 거 진짜 이만해. 오늘 상혁이가 코 삐뚤어지게 마신다 그랬어. 맥주 한 개씩 사왔는데. 이게 오늘 날려야지. 감사합니다. 게임은 못했네. 사와가지고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오늘 게임 두 개 저게 다 클래식 마피아 파악과 그런 거 재밌게 했는데. 많은 생각 많이 했는데. 이거 준비. 준비돼 계속 얘기하고. 아 이거 시간 선배 버는 거다. 시간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큰 활약을 할 시민입니다. 미쳤다. 투자인가 봐. 저는 그냥 시민입니다.
저는 대표님이랑 일하는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저도 그냥 시민입니다. 오 시니크! 오 시니크! 저는 솔직히 뭔가 받을 거라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시민입니다.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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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받았네. 시민입니다. 조금 와한다. 시민입니다. 성이 경찰일 것 같아. 성이 일단은 성이 좋아해. 경찰 공무원 준비했습니다. 자기 소개 재미없으면 제 뭐 죄송합니다. 저는 야쿠자의 딸. 어? 청산한 야쿠자의 딸. 야쿠자잖아. 아무것도 못 본 것 같은 시민입니다.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단 누구 뽑았습니까? 시민입니다. 뒤틀 확률 좀 있다. 열심히 하는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해. 근데 재밌으니까 살자. 내가 보기엔 야쿠자 레리 장거 된다. 저는 의사입니다. 왜요? 벌써? 반대하는 사람 나오세요. 진짜 의사면은 반대하는 사람 나오세요라는 말을 할 리가 없지. 사람이에요. 자, 태훈 지목하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저를 찍은 저 세 사람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의사 의사 확실하고 이제 다음번에 의사 나온 사람 이제 의심하면 됩니다. 오케이. 멋진 척하는데. 하나, 둘, 셋. 아. 결과는 태훈님은 선량한 시민이었어. 아, 맞지 알았어. 의그 괜찮아. 태훈이 못해서 그런 거야. 작은 말은 1점이에요. 그 다음 날.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언제 또 이렇게? 그냥 나도 따로 쓰지 마. 우선 쿠션 오늘 아침 메뉴는 맛있게 잘 먹습니다. 네, 와 완전 목소리다. 맛있다. 이거 언제 먹었다? 저와 성인님은 돈키호테도 구경하고 그 근처 카페도 구경하고 소소하게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늦게 왔다. 성인님이랑 자유시간 시작할 건데 자꾸 제 생일이라고 하나 이틀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따 가다가 네. 그 셀린 들려가지고 그 전에 저는 다시 볼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성인님 저랑 이렇게 둘이 여행하니까 어떠세요? 저 좋아요. 저 대화하고 싶어요. 카페 가면 입 좀 털죠.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 여기다. 진짜 무슨 케이크 좋아해요? 저요? 저는 진짜 케이크 좋아해서 그냥 생크림도 좋아하고 레드벨벳도 좋아하고 당근 케이크도 좋아하고 오 나도 당근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그죠? 그때도 맞아 성인님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 차 없다. 진짜 일찍 안 먹는다. 우와 분위기 좋은데? 차 없어서 성인님과 힙스터 카페 마미 커피라는 곳을 찾아왔어요. 사람이 없어서 수상해하고 있었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뭐야 너무 제대로 하면 좀 쫓겨나요. 아니 엄청 시끄러운 거죠. 해적 팍 이렇게 나오고. 일본 어떤 거 같아요? 가볍게 여행하기 정말 딱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난이도가 낮았다. 한국이랑 비슷해. 맞아. 엄청 비슷해. 진짜 이렇게 전체 각오를 처음 집값인 각오 90도. 잘 어울렸다. 잘 어울렸네.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 출근한 것 같아. 완전 가버렸네. 뾰족한 트레이에 올렸네. 그리고 안에 빈틈이 없어. 진짜 생일엔 뭐 해요? 저요? 내일 그냥 가족들이랑 밥 먹고 주말에 그냥 친구고 옷을 안 하면 그냥 집에서 미역국 먹고 오빠도 오시고 네, 사이 좋다 하면 떨어져 살았어. 틱톡을 했어. 절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한 1시간 반 지났거든요? 반이나 지났어. 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거 쓰다 보면 두 개 살고 얼마지?
형님과 이렇게 돈키호테를 들려고 왔습니다. 첫 일본 첫 돈키호테를. 맞아요. 제가 잘 이제 소개해드려야 돼. 든든하다. 피스타치오다. 피스타치오 맛. 형님이 고른 거 자꾸 손민수하고 싶네. 그럼 멜론 맛 초코. 아, 멜론 좋아하세요? 네. 아닌가? 네. 아니 좋아해 초코. 좋아. 다 쓸어 담자. 얘도 맛있어. 약간 빈집과. 아 이거 그거다. 어제 화이트 초코 버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거 그냥 초비 먹으면 될 것 같아. 해결 받아야 돼. 좋아. 다 쓸어 담자. 불 뭐야? 불 맞나? 별걸 다 뭐해요 하면 1번. 왜요? 자, 레리 나 소정이랑 왔으면 헐 귀여워 이러면서 이거는 5,000원까지는 아니야. 저기 이건 뭔데? 별걸 다 파네. 한국 아트박스에서 2,500원에 본 것 같은데 5,000원 살짝 나댔다. 헐 진짜 귀엽긴 하다. 딱딱하다. 7,000원 정도인가요? 800엔이? 네. 네. 맞죠? 뭔가 돈이 아끼지. 그러니까 동키호테에서 이렇게 돈 아끼는 사람 처음. 아? 1,500엔? 통음맥빈. 이거는 진짜 귀여워서 살만하다. 800엔? 이거 하다가 하다 때리면 손톱 멍들고 막.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얼마인가요? 1,280엔? 1,300엔? 네. 300엔. 저 당근에서 2,500원. 아른거리실 것 같다면 구입. 아, 저게 아른거릴 것 같지. 아, 그죠? 네. 죄송해요. 괜히 제가 부끄러운 거 치고는 너무 안 샀죠? 3층에 향수도 있는데. 헐. 나 가볼까요? 액세서리? 저 뭐 파는 거지? 목걸이 이런 거. 뭔가 벌써부터 세련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동키한테 완전 후드를 맞는 줄. 약간 진한색. 진한색 사야지. 아, 근데 너무 쓰면 어떡하지? 연한색 사야지. 물 많이 사면 되지. 찾으신 소품샵? 네. 여기 백화점만에 있었어요. 네. 여기 문자 마지막. 헐 귀여워. 일단 쾌적해서 너무 좋다. 동키호테 있다가. 우와. 한국 가서 펼치면 이거 찌그러져서 눈물 날 것 같은데. 정신 파괴하라고요. 못 살 것 같아 두려워서. 예쁘지? 멋있다. 도대체 그냥 안 사려고요. 아, 썩 그렇게까지 먹는 게 없네. 기에 빠진 이지다. 엄마 사다 주고 싶어서. 소나무. 아, 그러게. 소나무 키우는 거. 키우는 키트. 블랙 파인 트리. 까만 소나무? 오빠랑 세연이 식물을 좋아해. 블랙이니까. 어머니랑. 아, 되게 신기한 선물이다. 그죠? 좋아. 다 쓸어 담자. 이게 요란하긴 한데요? 네. 뭐야? 이제 내가 먹으러 갈게. 지지단가 안 봐. 기분 나쁘네. 저의 궁금했어. 리얼. 진짜 같은 거. 저 현금 많아요. 아, 저도 많아요. 그러면 저 조금만 주시면 돼. 돈! 나왔다. 조그만해. 엄청 조그만데?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짠. 이 정도 거리에서도 잘 나와요? 다 나와. 조금 더 싱거운 바카스에 탄산 넣은 맛. 아. 좀 짭짤하네. 탄산이 많이 들어있네. 나쁘지 않은데요? 그냥. 맛있는데? 소정이가 이렇게 사진을 출력해서. 와, 진짜 스윗하다. 너무 훈훈해. 아, 심지어 나 센터야. 그러게 지다. 되게 선명하고 쨍해서 예쁘다. 예뻐. 와, 소정이 진짜 아찔하게 나왔다. 아, 눈이 쬐끔. 이거 왜 이렇게 잘 찍었대? 성인님 되게 돈 많은 뉴욕 사는 이모 같아요. 이모? 아니요. 자기 전에 사진에 뽀뽀 한 번씩 봤어. 자기 자신에게.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일본 안녕. 왜 다 돌아봐? 아타시 다치노 우소 워크샵 와. 사노시. 아. 손나코토. 오. 이번에도 저희 자석 메이팅 승태지. 어이. 일단은 어땠나요? 저는 진짜 첫 일본인데 너무 든든하죠. 어. 일본에서 좋아해주니까.